갑자기 자리 바꾸는 거 이제 이렇게 뭐 남자 여자 서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되게 엄청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 그 남학생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되게 티나게 좋아했어. 막 어렸을 때 이제 그이 얘기하면 너무 옛날인가? 막, 초등학교 때 학급에서 이렇게 우유를 나눠주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막 우유를 막 그냥 생으로 잘못 마시니까 막 제티나 이런 거에 막타먹으면 선생님이 막 너무 티나게 그 남학생 제티도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럴 정도로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다? 근데 또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어, 자리를 바꿀 때막한 번은 어떤 달에는 여학생이 앉아있고, 남학생이 그 옆에 가가지고 원하는 자리에 앉게 하거나, 또, 다음 달에는 남학생이 앉아있고, 여학생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옆에 앉게 하는, 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자리 배정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신발, 요즘도 신발주머니가 있나? 신발주머니를 들고 다녔어. 근데, 이제,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책상에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 그럼 이 뒤에 여학생을 이렇게 쭉 우그룩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우르르 모아놓고, 자, 선생님이 시작하면 여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옆에 앉게 하는, 원하는 남학생 자리에 앉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리를 하셨는데, 어... 내가 평소에 막한 남학생한테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표현하니까 어차피 다른 여학생들은 내가 무서워서 그, 여, 그 남학생 옆에 앉을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허, 저 남학생의 옆자를 내가 뺏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시작하자마자 신발주머니를 빙빙 돌려서 그 남학생 옆에 탁 던졌다. 근데 그 남학생은 정말 불행히도 여학생이 선택하는 달이면 항상 <웃음> 내가 심을지언 <laughs> 일 던져서 그 남학생 옆에 앉아서, 어, 그 남학생이 1년 내내 어쩔 수 없이 나랑 너무 여러 번 짝꿍을 해야 했던, 어, 그런 때가 있었어. 선생님이 근데 너무 그 남학생을 대놓고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어차피 그 어떤 여학생도 그 남학생한테, 어, 그렇게 뭔가 호감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너무 철이 없지. 그리고 그 남학생한테 너무너무 미안하지. 다른 여학생들하고 이제 앉을 기회를 내가 너무 뺏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뭔가 내가 좀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 어. 그때 그 담임선생님 성함이 김미영 선생님이신데 아직도 기억해. 그렇게 자리를 바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튼.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자리 바꾸는 거 남학생, 여학생 앉는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아직도 그때가 너무너무 생각나. 그 어쩔 수 없이 나랑 너무 여러 번 자리를 해야 했던 그 미안한 남학생에게 이 자리를 빌어 어, 사과를 드립니다.